김성근 전 사단장은 당시에 수사권도 없고 수색 지시도 하지 않은 본인에게는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네. 박정훈 증인은 최혜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최혜병 상급자 8명에 대한 과실 책임을 인정해서 이첩 대상으로 명시하고 7월 30일 당시 국방부 장관인 이종섭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서 경북청에 이첩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적법한 절차지요?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정훈 증인에게 사실관계를 좀 묻겠습니다. 최혜병이 속한 대대는 수중 수색 작업이 해병대지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포병 부대였죠. 포병 부대 맞습니다. 최혜병 부대가 출동할 당시에는 수해 복구 지원 사업을 할 것으로 명령을 받고 갔었는데 중간에 이게 임성근 사단장에 의해서 물속에 들어갈 것을 암시하는 수중 수색 작업을 지도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경북 여천으로 부대가 전개되면서 그 17일 그 7월 17일 10시경에 사단장이 7여단장한테 실종자 수색 작전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 작전 현장은 전체가 한 7-80km 반경이 됩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네, 일단은 초기에는 출발할 때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갔는데 중간에 사단장의 수색 작업의 명령으로 바뀐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통상 부대에서 이렇게 휴가 나가거나 출다 이렇게 할 때도 물놀이 등에 대한 안전 수칙 이런 거 장병들에게 지도하죠. 네, 안전 위의 요소에 대해서 교육합니다. 지금 당시 내성천에 보면 이 장갑차도 들어갔다가 바로 나올 정도로 매우 폭우로 물살이 거세고 위험한 상황이었죠. 많이 위험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수색을 지시하려면 당연히 사전에 또 더구나 당시 해병들은 이 지역에 전혀 가보지 못한 낯선 곳이라 여기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안전 교육을 하고 반드시 로프나 구명 조끼 이런 장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성근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이 당시 현장 두 번 방문하셨죠? 네. 그럼 사고 현장의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당연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방금 언급한 이런 안전조치 했습니까? 안전조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41개를 했습니다. 제가 물은 질문에 대한 답하십시오. 제가 위에 든 안전조치 했습니까? 예. 지금 박정훈 대령은 안 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만하세요. 당시에 통상 이 파도판식으로 무릎 아래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해라.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 이런 지도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파도판식 수색 작업 지도한 적 없습니까? 바둑판식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죠? 네. 네, 지금 증거가 있습니다. 네. 박정훈 대령에 묻겠습니다. 통상 이런 수중 수색을 할 경우에는 일렬식으로 로프를 잡고 거센 물살에 이렇게 떠밀려 가지 않도록 서로가 지탱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수색하는 게 통상의 예인 거죠? 네, 안전에 가장 유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바둑판식으로 로프도 없이 한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인 거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PPT를 보시죠.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시에 군 검사가 이 임성근 사단장의 직무상 과실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판례 이런 건을 해병대 수사관에게 전달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산업 현장에서 대표이사의 책임, 대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그 중에서 저희가 좀 유심있게 본 판결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현장에 방문해서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네.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 있는 판결들이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 그거 외에도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 네. 그런 점이 이제 과실로 잡혀 있는 판결들이 있습니다. 아, 네.
군 검사가 당시에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런 사례의 경우에는 과실로 인정되는 판례가 있다 이러고 해병대 조사관에게 수사관에게 전달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판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안전관리자에게 이 사전에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책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회사 대표, 뭐 이렇게 떨어질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빨판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막을 치거나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모나 안전대를 지급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업무상 과실 지사 책임을 인정한 것, 윤일병 사안 아실 겁니다. 이때 포병여단 의무대에서 후임병사를 집단 구토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서 당시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서 보직 해임을 한 사안, 이태원 참사 때 당시에 서울경찰청장에게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그 책임을 인정해서 업무상 과실 지사 책임을 인정해서 기소한 사례, 아마 보시면은 거의 모두가 이번 사안과 사단장 책임을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묻는 사안과 매우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도 찾아봤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안전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7년 이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국방부의 부대관리 훈령에 따르면 국방부의 지휘관은 관할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 감독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이런 책임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판례와 각종 법령에 따르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사단장에게 명백한 업무상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네, 저희 수사단에서는 제한된 시간이었지만 수사한 결과 충분히 사단장 등 8명에 대해서 수사해볼 혐의가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 유무죄를 떠나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최종 장관한테 결재까지 하고 경찰에, 관할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의원이죠? 네, 김영민 의원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시원 증인 먼저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시원 증인을 앞으로. 네, 이시원 증인 발언대로 나오세요.